양념, 숯불구이, 찜닭, 삼계탕, 닭갈비, 닭볶음탕, 간말이, 부글닭발. 세상에 많고 많은 닭요리 가운데 지금은 바로 닭강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맞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 바싹하고 속에 꽉 찬 대한민국을 넘어 K-푸드 아니 K-드라마로 전세계를 사로잡을 기대작 닭강정의 주인공 배우 류승룡, 안재홍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1, 2분 했는데 이렇게 큰 박수가 아까는 예 우리가 이제 그 예열을 한 거죠. 네네.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미남 순으로 하겠습니다. 뷰를 담당했던 네, 닭의 형. 닭의 형. 닭의 아빠. 닭의 아빠. 닭의 우두머리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닭의 아버지와 함께 나온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재홍 씨는 1년 만에 리바운드 홍보차 나오셨을 때 한번 뵀고요. 저는 그러고 나서 바로 영화관에서 리바운드를 봤거든요. 그때 시사회 또 예, 가주셨어요. 예,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은 어느새 2년 만에 네. 야, 이 인생은 아름다워. 장르만 로맨스. 예. 공부하실 때마다 나오시니까 뭐 워낙에. 7번인가 8번 나온 것 같아요. 아유. 예, 예. 네, 그래서 예. 많이 천만 배우님이십니다. 아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자가 또 엄청 오고 있는데 9996님께서 수탁이랑 병아리 나온 줄 알았어요. 수탁이랑 닭강정 대박나라라고. 아 너무 감사.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수탁이랑 네. 와 병아리나 나온 줄 알았대. 그러네. 아니 공교롭게도 네, 네. 우리 색깔이 저랑 저희랑 우리 박범 씨랑 이렇게 해갖고 다 네, 네.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쉽지 않은 우연인데 정말로. 저희도 우길까요 그냥 수탁이랑 맞춰 입고 나왔어요. 아 네네. 오. 네네. 사전에 의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럼요. 네. 와 근데 유승룡 형님은 닭이랑 연관이 좀 있으신가봐요. 그렇게. 극한 직업도 그렇고. 맞아요. 네. 뭐 무빙도 그랬고. 야, 무빙도 그렇지. 무빙도. 역.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랬었고 그 리오투라는 작품에서 그래서 뭐 닭은 아니지만 같은 조류인 앵무새를 또 맡아서 열연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문자가 지금 정성훈님께서도 조류 전문 배우님 오신다는 소문 듣고 보라 켰습니다라고. 전국에 지금 닭강정 우리 치킨집 사장님들이 청취율 1위거든요. 그걸 뜻인가요? 네. 주목하고 네. 있죠. 네. 아 읽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와. 약간 뭐 이 치킨 쪽에 약간 유니버스가 세계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이제 다음 작품 시나리오에 네, 닭이 네. 들어가면 무조건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분류를 아예 닭이 있는 거를 따로 빼놓고 뭐 이렇게 대본을 보시나요? 닥쳐. 아우 좋아. 아우 좋아. 뭐 내 거 안 받아줘서 다행이다 저 형. 어우 다행이네.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전 국민의 음식이죠. 축구나 뭐 경기할 때 그럼요 그럼요. 또 이제 뭐 여름 때마다 항상 또 치맥. 매일 또 이제 몸 만드시는 분들도 이제 닭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 아이들 또 우리 계란말이 뭐 이런 형님 지금 옷도 안에 지금 닭이시네요. 지금 어깨에도 어깨에도 닭이 수탉이 있습니다. 네 닭천지. 네 닭천지. 네. 지금 그 사이 두 분 다 작품으로는 쭉 배워 왔는데 뭐 이 안재홍 씨 최근에 그 은퇴를 네네 복귀했어요. 네. 네. 아 은퇴 잠깐 떠나셨다가 마스크 걸 조남 씨 때문에 네네. 많은 여성 팬들이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 돌아왔습니다. 아이스트레이요. 네. 아 네. 그거 하시려고 지금.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눈빛을 읽었어요, 제가. 네네네. 감사합니다. 뭐 상도 받으시고, 트랙터스 컷 어워즈 시리즈 올해 남자 배우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독님들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서 사실 배우 입장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상이었습니다. 네. 저희 그 배우분들이 홍보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작가 중에 김주희 작가라고 있는데 어떤 배우와도 흔들리지 않는 작가인데 안재홍 씨만 오면 며칠 전부터 설레갖고 안 하던 화장을 하고 네. 하이라이트까지 주던데 예예예 예, 예. 안 입던 치마를 입고 와갖고 네. 저기 지금 떠들썩하네요. 네, 예, 예,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닭강정 예 요거 홍보가 중요하죠. 형님 어떤 작품입니까?
네, 닭강정은 뭐냐면 의문의 기계가 이제 배달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딸인 김유정 씨가 들어가서 이제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이제 안재영 씨가 뭐 닭강정을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김유정 씨가 닭강정 했는데 그 기계가 얘기하는 대로 변하는. 그럼 김유정 씨가 닭강정이 되는 겁니까? 닭강정으로 변해요. 아, 딸이 닭강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닭강정을 다시 딸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던 장르잖아요. 신개념이네요, 이거는. 네. 네. 판타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판타지도 있고. 뭐 SF도 있고요, 스릴러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스펜스, 코미디 뭐 다 들어가네. 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와, 허무하고 뭔가 좀 황당하지만 왜 닭강정이야?부터 시작하는 드라마라서 그 과정이 꽤 구체적입니다. 네. 극한 직업의 감독님이신 이병헌 감독님. 네. 야, 믿고 보는 약간 그 병맛 코미디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영화 한국 영화 코미디에서 제일 제가 너무 좋아. 저도 너무 팬인데. 네. 여기도 역시 병맛 코미디가 좀 어떻게 승용이 형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최고 잘 살리시잖아요. 네, 뭐 이제 병맛 코미디의 이제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당분간은 환갑 때까지는 코미디를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예.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 정점. 네,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정점. 어마어마합니다. 네. 엄청난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그래도 안지용 씨가 SNS에 닭강정 스틸 사진들을 올리면서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라고 남기셨더라고요. 네네. 네. 사실 이건 저의 코멘트는 아니고 넷플릭스 나와 있는 계정에서 올리신 코멘트인데 이게 아마 저희 작품을 보시는데 굉장히 재미가 될 만한 그런 문구가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 말도 안 되라는 게 현실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근데 상상하는 거 보다 항상 그 이상의 전개가 돼서 저희도 찍으면서도 놀랬고 네,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리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10부작. 네. 10부작. 네. 아니, 그러니까 닭강정이 된 딸이 다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 10부작이나 되는 거예요? 네, 30분씩 계속 30분씩. 10부작이고 300분이네. 뭐 한 번에 다 공개되는 10부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와. 3월 15일 4시. 3월 15일 4시. 네. 이번 주 금요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제일 중요한 얘기죠. 네. 컬투쇼가 광주에 생방송하러 가거든요. 3월 네. 15일 날. 4시에 공개됩니까? 4시입니다. 네, 4시에 컬투쇼 생방송 딱 끝나는 순간 공개되는 거네요. 와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날 한 번 더 언급해 주시죠. 제가 언급해 드릴게요. 생방송에서. 네, 듣겠습니다. 예, 예, 예. 무섭지 않아. 승용이 형이 듣겠다면 듣거든 또. 진짜 무서운 게 본인 콘텐츠가 4시에 오픈된데 컬투를 듣고 계시네. 내가 보기에 저 형 3시 반쯤에 나한테 문자를 낼 것 같아. 형 듣고 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언급해 이렇게. 이제 나와야 한다. 그럼 인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빠. 네, 최선만. 이제 승용이 형님. 네, 예. 네, 제 이름이 최선만이죠. 최선만 다하는 거구나. 최선도와. 최선도. 최선도 다한다. 최선도 항상. 그래서 딸을 되살리기 위해서 아무튼 모든 우리 아빠들이 그렇겠지만 열심히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지만 또 딸을 다시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테이큰의 리암 리슨이라고 생각하고. I kill you. 네,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그러면 안지용 씨는? 저는 이제 그 승룡 선배님이 있는 모든 기계에 몇 안 되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고백 중이라는 사원인데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두 명입니다. 저희 두 명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제 남몰래 그렇지만 다 티나게 김유정 씨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의 딸을 사랑. 네네. 그래서 그 짝사랑조차도 황당한 느낌을 갖고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승룡 선배님과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 나가는 추적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극중 이름을 들으면은 약간 거기 스포가 좀 포함. 네, 캐릭터가 좀 나오는 아닐까. 느낌이잖아요. 계속 사랑을 구해야 하는 고백 중. 그렇죠, 그렇죠. 이 시리즈 내내 고백을 하는 느낌으로. 아. 네. 그리고 또 그 지금 별다른 이유 없이 오선지 들고 다니면서 엉터리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라고 그것도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작곡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게 저희 작품의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백중은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노래를 만듭니다. 남몰래. 기계를 안 만들고. 네. 노래를. 그렇지만 그 스토리가 또 꽤나 또 쭉쭉 상상을 아 진짜? 계속 못할 정도로 뻗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화 사이사이에 나오는 작품 사이사이에 그런 멜로디나 이런 게 뭐가 완성이 돼서 OST가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대사도 맞췄어요. 그래요? 기계는 자네는... 안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오. 어? 뭐야? 오우. 자네는 뭐야? 제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자네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노래를 만들었구만. 아. 정확하게. 근데 정확하게 지금. 이야. 근데 이게 지금 스포됐다고 해서 드라마 내용을 뭐 저희가 예상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 못 하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 안 된다는 거. 반전의 반전이고 반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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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큰 스포인 딸이 닭강정으로 변한다. 이게 이미 나부작의 아주 전반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스포는 뭐 따님이 닭강정으로 변하는데 양념으로 변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요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닭강정 종류가 많아. 안 알려줌. 근데 닭강정에는 거의 양념이 돼 있는데 이제 숯불 맛이 있고 뭐 맛이 있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치즈를 뿌린 것도 있고. 뭐 데리야키도 있고요. 네. 시즈닝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는 거의 저 기본 그 닭강정의 오리지널 맛. 네. 네. 그 프라이드에다가 소스가 살짝 올려져. 네네. 통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아 깨가 올라가 있다. 네네. 세 개씩. 근데 이게 세 개씩. 어디 스포일러인데? 세 개씩이 뭐가 의미가 있는 거인데? 아니, 내가 봤을 때 의미 없는데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사에 나와. 진짜요? 예. 네. 굉장한 탄성입니다. 세 개. 네. 아, 근데 이렇게 닭강정이라는 게 아니 지금 아니 다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지금 그 기간 잠시만요. 왜? 저희 지금 막 드신 분들은 닭강정 동호회에서 나온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태균 선배님이 지금 굉장히 예리하세요. 진짜? 네. 저희 드라마의 어떤 포인트들을 계속 지금 짚어내고 유통기한. 왜냐면 그 안에 그럴 수 있죠. 닭강정이 상하기 전에 딸을 빨리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웹툰을 보신 것 같은데. 아니 안 봤어요 전혀. 와,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여기 앉아서 맨날 떠들고 있어갖고. 그래서 모든 기계잖아요. 기계를 만드는 아빠 회사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딸을 그 신성도를 좀 더 얘기 좀 봐요. 안 돼. 안 알려줌. 안 알려줌. 네. 지금 얘기가 잘 되다 보니까 신선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신선. 이거 더 얘기하다가는 다 얘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김유정 씨는 초반에 그러면 닭강정을 변하는 씬에 출연을 하셨을 거고, 닭강정 역할도 계속 그분이 하신 겁니까? 아니 네. 너무 초반에 나오고 안 나오면 팬들한테 도리가 그렇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과거 신도 있고, 과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랑 이야기도 있고, 계속 이제 나오죠. 네,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에 출연하시는 네 류승 씨, 안지홍 씨 얘기 중인데 지금 최원희님께서 컬트 쇼인가요, 닭강정 청문회인가요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닭강정을 현장에서 많이 드시면서 하셨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게 딸로 변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많이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참아 이게 그게 몰입하다 보니까. 그러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잘. 와. 야 이게. 저는 지금 문자만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네, 김춘자님 그거네요. 내가 바퀴벌레로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했던 것처럼 닭강정으로. 그러니까 아빠 하루 아침에 아침 일어났는데 내가 닭강정으로 변했으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질문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상상해서 시작된 바퀴벌레로. 바퀴벌레로 네. 유행했었잖아요. 네. 와 그런 거에서 착안한 걸 수도 있겠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진짜 바퀴벌레가 잘 그러니까 도망은 못 가고 잘 살 수 있도록 조용 그렇지. 아주 좋은 사육장을 만들어야죠. 그 나마리아님께서 또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닭강정 사이즈도 궁금한데요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아는 크기의 닭강정 한 알로 바뀌는 겁니까?
한 박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딸이 한 알입니다. 여기까지는 말. 아, 한 알, 한 알, 한 알. 네. 한 알인데 그 사이즈가 똑같아서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려. 아, 이제 힘들어.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왜 사이즈가 똑같을까? 아하. 이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아, 이게, 저도 모르게. 네. 어, 그 변한 닭강정 중에 한 알이 딴 닭강정과 섞여서 배달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이게 지금 웹툰 원작이라는 말이죠.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안 봤다니까요. 2588-83님 어디 계십니까? 2583 방청객 중에 한 분이시네요. 정말. 저분이 저는 웹툰으로 닭강정을 먼저 봤었는데 네. 예고편도 그렇고 실물로 보니까 제가 생각한 최선만 캐릭터 그 자체세요. 닭강정 기대돼요 하셨네요. 이분은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인터뷰를 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네요. 여기 지금 사진이 네 띄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한쪽이 최선만이고 한쪽이 고백지우죠? 와, 네. 웹툰 내용과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까? 그 엔딩 정도만 좀 이제 감독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좀 만드셨고 똑같죠. 근데 또 두 분의 연기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다르죠. 웹툰을 보신 분들도 아 저걸 어떻게 연기해냈을까 보는 재미가 또 있고 현장에서 또 두 분이 살리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기존의 대사가 있겠지만 거기서 또 우리 승리 형 특유의 또 현장의 또 그 말맛을 살리고 워낙 이제 웹툰하고 그 감독님이 잘 써놔서 사실 이제 대사에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몸으로 하는 애드립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괜찮겠어 우리. 그래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현장도 되게 즐거웠겠어요, 안재욱 씨. 너무 너무 재밌었고 또 이 대사 자체가 재미있었지만 이 대사를 또 승룡 선배님이 정말 이렇게 뭔가 생동감을 완전히 부여하는 순간, 완전히 또 제가 또 같이 호흡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이 재미가 증폭된달까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씨 때로! 개구쟁이! 작업을 현장에서 처음 같이 해보신 겁니까? 전에 작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10년 전 닭강정만큼 이렇게 거의 모든 장면을 이렇게 붙어서 함께 호흡을 하는 작업은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죠. 10년 전에 도리아가라는 작품 같이 했었고 이번에 이제 10년 만에 만났죠. 근데 지금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그럼 두 분이 지금? 실제로? 두세 살 정도. 네. 두세 살 정도 나는 거죠. 한 명만 좋아하네요. 두세 살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승룡이 형이 꽤 노안인 거죠. 84년생 제가. 그러니까 이제 86이고 제가 70, 16살 차이 나죠. 진짜로 그렇게. 그러면은 편하게 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편하게 그래도 마음은 정말 형님이라고 마음인데 선배님이라고 뭐 코칭을 하죠. 네. 아니, 그러면 원래도 선배님이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작품하고 조금 더 친해진. 그래도 저는 그 마음속에서 어떤 존중의 느낌. 그렇죠. 원 대선배님이시니까 워낙에.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정말. 근데 뭐 한참 어린 공명 배우나 다른 애들 다 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불편하게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편해서. 누구에게나 항상 깍듯하게 선배님 선배님 딱. 진짜 예의 바른 청년 느낌 딱 나요 그냥. 안재욱 씨는 딱 느낌이.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사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와우. 자, 아름다운 인생 OST 자, 이문세형 원곡의 바로 알 수 없는 인생 유승용, 염정아, 고창석 세 분이 같이 이거 가창료가 가끔씩 들어와요? 진짜로? 들어와요? 네. 가끔 몇만 원씩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틀어드릴게요. 언제쯤 사랑을 다 할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3회문을 엽니다. 자, 우리 땡플릭스에서 3월 15일 날 전격 공개되는 닭강정의 두 배우님 류승룡, 네, 안재웅 배우와 함께 4회문을 열었고요. 네. 제가 잠깐 지금 사이에 광고 나갈 때 여기 현장에서는 예고편을 틀어드렸는데 게시판에 반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고편만 네. 보고도 지금 그 문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주실래요? 예고편 너무 웃긴데요. 크크크크크크. 누가 그렇게 보내주셨죠? 김은준님. 네네네. 먼저 김은준님. 아, 이름을 먼저 읽고 나서. 아,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크크크크기 더 많이 썼는데 일단 말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김은준님 예고편 너무 웃긴데요. 딱 맞았어요, 형. 딱 맞았어요. 예, 예. 1707님,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다니 크크크크크크 너무 기대됩니다. 오, 예. 영화는 아니고 그러니까 시리즈물입니다. 시리즈물. 네. 시리즈물입니다. 이건 제가 해야겠네요. 조영수님, 조시네요. 조류, 조영수. 지금까지 이런 닭강정은 없었다. 이것은 딸인가 닭강정인가. 이 명대사를 직접. 오. 네, 이문혜 씨 것도 읽어주세요. 예, 어, 김은혜님. 이문혜, 이문혜. 아, 이문혜. 어, 눈이 좀 도와. 어, 키워주시네요. 극한 직업 때처럼 유행할 것 같은 대사 혹시? 아,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 너무나 많았었는데 이제 우리 이 작품에 닭강정에서 유행할 만한 대사가 혹시? 많네. 두 분이 뭐 하시는? 어디가 좋단 말인가? 어, 어. 어디가 좋단 말인가? 내가 그럼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가 좋단 말인가? 이게 그 실제 극 중에서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사들이에요. 이런 말만 말맛으로 그냥. 네, 네. 두 분이 워낙 뭐 하실 때마다 한 줄씩은 꼭 남기시기 때문에. 네. 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어디가 좋단 말인가? 좋단 말인가? 네. 자, 5377님. 인천 송림동 근무하는데 예전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네에 닭강정집이 생겼는데 줄이 어마무시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치킨 사러 갔었는데 간판만 덩그러니 있고 그 많던 사람들도 없고 해서 어리둥절한 채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극한 직업 촬영장이었어요. 감독님도 같은 분이라고 해서 닭강정도 기대되네요. 꼭 보러 갈게요. 네. 이번 닭강정 촬영 어디서 하셨나요? 촬영. 이 앞에서 촬영했어요. 바로 옆에서. 네? 바로 앞이요? 네. 네. 그 동네. 네. 그 골목 바로 맞은편에 또 세트장을 만들어서. 아, 극한 직업 했던 거기? 네, 그 맞은편에 또. 인천 배달이. 아, 네. 네. 이병헌 배우 그 아니 감독님 거기 땅인가요? 거기가? 하고 거기서만 이렇게. 인천 출신이세요. 아, 인천 출신이세요? 네. 아, 거기를 사랑하세요. 인천하면 또 심포시장의 닭강정 유명하잖아요. 아, 유명하죠. 아, 거기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닭강정을 소재로 또 이렇게 하셨나. 거기 닭강정은 뼈가 있죠, 이제. 심포는? 네, 심포는 뼈가 있지만 저희는 뼈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뼈가 없으면 아, 딸이 닭강정이 되는데 뼈가 없으면 딸인데 말 속에 뼈가 있네.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네. 최병선님, 어느 닭강정 집에서 협찬했나요? 직접 만드시진 않으셨을까요? 소품팀에서 튀겼나? 뭐 네네네. 어디 거를 네. 소품팀. 네네, 협찬은 없고요. 저희는 네. 이제 소품팀에서 그, 네, 소품팀에서 만든 그 설정 속에 전설의 닭강정 맛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듣다 보면은 몇 편 정도 내용은 이제 슬슬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지장 없습니다. 네. 오, 이게 4919님. 안재홍 씨, 전 남친을 닮았어요. 아. TV에 나오실 때마다 흠칫흠칫 놀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나오지 말란 얘기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 게 감사? 뭐가 감사하죠? 어떤 게 감사한 건? 어떤 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까? 닮았다는 그래. 겁니까? 네. 닮았다는 게 감사한 겁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나요? 뭔가
뭐 아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헤어진 전 남친 같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 아 네. 약간 얼굴이 X상이다. X상.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9618님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친구 부친상에 갔다가 류승룡 씨를 배웠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 이봉수라고 실명을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봉수님과 류승룡 씨가 고딩 때부터 절친이라 해서 놀랐던 기억 있네요. 고인께는 죄송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류승룡 씨와 사진도 한컷 찍었지요. 그때보다 더 젊어진 듯해 보이네요. 닭강정도 대박나시길요. 이봉수님 기억나시죠? 아유, 그럼요. 네. 며칠 전에도 통화했었고 고등학교 때 제일 친친이었구나. 여기 경기도 광주 분이신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 사진 찍을 때가 제일 애매해요. 그렇죠. 웃을 수도 없고. 네네네. 근데 거절하기도 아마 이러고 찍었을 거예요. 예. 네. 웬만하면 장례식장에서는 좀 이렇게 사진을 요청을 좀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0119님 안재용 변호님 이번에는 머리 숱이 풍성하게 나오시는군요. 진짜 본인 머리카락 맛있죠? 아시대로? 아, 아시대로. 네. 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요즘 자꾸 머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살짝 위를 이렇게 보고. 네네네. 인사하면 이렇게 머리를 보고 나는데 제 머리로 나옵니다. 네. 네. 그게 특수 분장이었죠. 네네. 그 마스크 걸 속에서 그 탈모 설정을 이제 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뽑은 게 아니라. 네.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거를 조금 패러디 해가지고 저희가 뭘 하려고 했었는데 아, 가발까지 저희가 세 개를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해도 기분 괜찮으시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세 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자, 미옥님께서 전 남친이 극단에 있는 연극 배우였는데 유승룡 씨랑 도플갱어처럼 너무 닮았었어요. 러시아에서 공부한 것도 똑같고 장발 길이도 똑같고 패션 스타일도 똑같고 오빠 잘 살지? 나는 딸 둘 낳고 잘 살아. 오빠도 유승룡 배우처럼 꼭 큰 인물이 되길 바래. 제일 웃긴 건 전전전 남친입니다. 전전전 남친. 전전전 남친. 쓰리렉스 남친이죠. 네. 예, 예. 아무래도 세월이 있으니까 저는. 예. 그래서 그랬나 보다. 형님 이름도 재밌네요. 미옥인데. 미오케이. 난 괜찮아요. 미오케이. 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형님 네. 장발이던 시절의 사진을 얼마 전에 SNS에 올려놓으셨잖아요. 네. 그 왜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어갖고 알지. 근데 좀 일찍 올릴 걸. 아. 요즘에는 그 이제 어머. 이게 합성이 아닌데 사람들이 합성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형님 옛날에 이렇게 머리 길었었어요. 네, 그 위에 자켓도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저거 없어요. 아 그래 퍼플색 벨벳 자켓. 네네. 예. 어떤 캐릭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아니에요. 저러고 다녔어요. 역할 때문이 아니고. 저러고. 네. 영원히 자유로우실 때예요. 되게. 네네. 예. 옆에는 또 지금 안지홍 씨 사진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확실히 좀 X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네. 애띠네요. 아련해 보인다. 아련해 보여. 그러니까 기분 아련한 느낌. 네. 한 5년도쯤 사진인 것 같습니다. 2005년. 네네. 오. 와. 이게 지금 류승룡 씨는 제보에 의하면 20대 때 기인처럼 생활했다고. 저 때가 그때인 거예요? 그러면? 네, 저 때는 약간 마음 잡을 때. 그러면 저 전에는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전에는 이제 수염도 기르고 옷도 저런 거 아니고 이제 생활한복 같은 거 뭐. 생활한 20대 때요? 네네. 좀. 죄송합니다. 네. 자 안재홍 씨는 20대 때 어땠는지 물어보네요. 저는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승룡 선배님 사진을 보시면서 지금 저 때는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요즘에도 저런 친구들은 잘 없어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잘 어울려요, 근데 형님 저 긴 머리, 야성적이고 아주. 예, 이진성 씨, 재홍 배우님 일전에 롯땡 호텔 소공점에서 외국 분하고 대화하신 걸 봤어요. 와우. 사인 받고 싶었는데 방해하는 걸까봐 포기하고 돌아섰네요. 아. 실물이 멋지시더군요. 아마 저를 그 알아보시고 중국 분이셨던 것 같은데 아. 왠지 그 인사를 해주셔서 그때 잠깐 인사했던 걸 보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중국 말도 좀 하시는 모양이에요. 뭐 기본적인. 오. 谢谢 다자하. 너무 기본적이지 않아요? 뭐 그리고 谢谢 네. 다자하. 그거를 좀 오래 서서 얘기한 거. 谢谢 对不起 谢谢
짧진 이 정도만. 네, 그리고 뭐 짧게 짧게 영어로. 영어로 또 하시고. 네네. 아, 네. 어 그냥 이거는 그냥 물어보신 것 같아요, 김지현 씨께서. 류승룡 씨 아직 수지 사세요? 네네, 수지. 동네 분이신 것 같은데. 어, 그런가 봐요. 수지 네. 뭐 아직 곳곳에 제 사인이 다 있어요. 뭐. 수지 가면. 네, 뭐 문방구 뭐 이런 데 있죠. 문방구에 왜 알파 문 아니 애들 거 애들 거 사러 갔다가 다 있어요. 와. 와 저도 상암동 가면 웬만하면 식당에 제 사인이 다 있거든요. 상암동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까지 더군까지 네, 고양시까지 사인 있어요. 네. 와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행을 참 좋아하신다. 와 제주의 올레 전도사 느낌의 유승용 형님은 올레길을 이렇게 자주 올레길에도 네. 막 사인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소나무에 걸어놓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자주 가세요? 올레를 자주 이렇게 1년에 한 세네 번은 꼭 가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완전 둘레를 잘 이렇게 네네. 와. 근데 이게 코스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올레길 이 코스가 그 추천해 주실 만한 제일 좋은 코스가 있다고. 아, 뭐 다 좋죠. 다 좋죠. 뭐. 근데 1코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사연이 있어서 1코스 좀 추천하고 싶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올레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시흥리랑 종당리랑 아주 오랫동안 싸웠는데 올레길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마을이 화합되는 아 그 스토리가 있구나. 거기 또 이제 오르면은 그게 다 쫙 보여요. 성산 일출봉까지 네. 거기가 너무 이뻐요. 아 그럼 동쪽 코스네요. 네, 그렇죠? 동쪽. 네, 동쪽. 네. 한번 걸어봐야겠다. 아직 못 걸어봤는데. 네. 예. 안재홍 씨는 주로 어디를 좀 많이 다니십니까? 좀 좋아하는 여행 코스가 있나요? 저는 뭐 저는 최근에 갔던 곳 중에 제일 좀 꽂혔던 곳은 치앙마이. 태국의 치앙마이.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와. 그래서 작년에만 두 번을 갔어요. 같은 곳을요? 같은 곳을. 치앙마이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닌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거기가 예전에 원주민들이 산꼭대기 살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런가? 저는 코끼리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예. 예 어디 타고, 말씀하시는지 예, 예. 도이스텝 이렇게 넣고 예, 올라 거기 그래서 원주민들은 하룻밤 자고 이렇게 다시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코끼리 탈 때 한국 노래 막 불러주고 하잖아요. 노래 알아 나 비야 이런 거 불러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그래요? 뭐, 원래 그런 게 좀 있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앞 코끼리가 방귀인 것만 기억나요. 뒤집어 썼어 아주. 네. 아 김주희 작가가 우리 안재영 씨 완전 팬인데 네, 예민한 부분. 치앙마이에 혼자 가셨냐고를 네.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을 지금 게시판에 올려줬습니다. 아 이거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도 네. 있는데. 혼자 갔습니다 두 번 다. 주희야 혼자 갔댄다 안심해라. 그냥 혼자 진짜 그냥. 치앙마이는 혼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거기도 근데 그 관광객분들이 한국분들 많아서 엄청 알아보실 텐데.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안 계셨고 편하게 그리고 좀 다 좀 느긋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 오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치앙마이 한번 뭐 혼자 가는 여행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8830님 안재용 배우님 쌈마이웨이 찍고 제주도 오셨을 때 처형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술 한잔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밤에 얼굴 보러 제주시에서 바로 달려갔던 게 기억나네요. 막상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얼굴만 보다가 왔네요. 흐흐. 목격담이네요. 아, 어떤 분이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도 못 붙이고 얼굴만 봤다는데 귀신처럼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계시던 분이었나 보다. 좀 무서웠겠다. 이 정도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어떤 분인가요? 친구분들과 아시는 분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네네. 이제 같이 이제 좀 친구분하고 같이. 김주희 작가님께서 또 물어보네. 여기 혼자 가셨어요? 아, 친구분하고 같이. 아 그래요. 야 주희야 너 좀 쉬어라. 이건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지금도 네. 목격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0017님, 류승룡 배우님 제주도 영화 촬영 오셨을 때 저희 파스타집 오셨었는데 사인 못 받아서 아쉬웠어요. 어? 네, 혼자 가셨나요? 정확히 혼자 가셨나요? 네, 우리 홍수정 작가께서 궁금해요. 여기 정확히 어딘지 기억나요. 저지 오름 밑에인데 우리가 저기 제주도 촬영 끝나고 거기서 네. 스태프들하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스파게티 집인데. 네네. 저지 오름 바로 밑에 산 속에 있는데 아주 맛있어요. 다음에 꼭 가서 사인해드리겠습니다. 저지 오름의 파스타 집. 감사합니다. 저지 오름. 네네. 자, 이렇게 여행도 다 자주 다니시고 요즘에 또 찍고 계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건 언제 찍은 작품이에요? 우리 요거 작년에 저 제주도요?
아니야, 요 닭강정. 아, 닭강정. 닭강정 홍보하러 오셨으니까. 예. 네, 저지오름 홍보하러 오신 게 아니니까요. 아니, 네. 파스타집 홍보가 아니고. 예. 저질이야. 저질. 언제 찍었지? 작년 초에 찍었어. 작년 초. 예. 작년 초. 1년 정도 됐네요. 네네네. 1년 만에 공개를 하게 됐죠.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네네. 네네. 그 요즘에는 어떤 작품 또 하고 계세요? 무슨 작품 또 하고 계세요? 형님이 머리가 네, 짧은 헤어스타일도 지금 작품 다른 작품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그건가? 이거는. 어. 스포일러입니다. 아, 저는 알 것 같은데요. 뭐요? 예? 뭘 알아? 어떻게 알아? 얘기해 보세요. 뭐? 아, 이렇게 하니까 주도권이 저한테 오네요. 네. 지금 잠깐만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은대린 씨 거, 은대린 씨. 네. 아, 은대린 씨 문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닭강정 가게 하다가 망해서 닭강정 말만 들어도 가슴 찡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아, 뭐 네. 자영업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많이 계시기 네네. 때문에 예. 선물을 그래요.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신 우리 하셨던 은대린 씨께 승룡 네. 형님이 하나 보여주시죠. 네. 예. 이번 닭강정 작품을 통해서 많은 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이제 활력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활력인가요? 정말 아이고네요. 껌. 껌. 네. 여기 승룡이 형 마음껏 씹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껌 씹으면 또 활력이. 그렇구나. 네네네. 예. 또 단물이 막 나오고 하니까. 닭강정 네. 닭강정 드시고 입가심으로 껌. 어. 네. 닭강정 집 하셨다는데. 네. 자, 사사파로님 도마 만들기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유승용 배우님이 오셨어요. 어?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친절하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 취미로 그냥 카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기도 정확히 기억이 나요. 양주에 있는 카페 2층에 있는 아, 예, 도마 만들기 그 클래스 원데이 그 클래스에 오신 분 같은데. 아, 네.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이렇게 도마 배우기. 네, 오신 분들. 저는 거기에 이제 자주 갔었고. 혼자 가셨나요? 저 주로 혼자 다녀요. 네네. 근데 웬만큼 돌아다니면 류승룡 형님 한 번은 마주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막 돌아다니니까. 네. 네네. 이야. 김나영 씨. 안재홍 배우님, 저는 소곡녀에서의 연기가 참 좋았어요. 자연스럽고 설득력 가득한 연기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닭강정도 이미지 분이 완전 만찢남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소곡녀 작품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그 소곡녀 작품 재밌게 보셨으면은 네. 자이언티님의 눈 뮤직비디오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여운을 즐기실 수 있어요. 같은 뭔가의 세계관이 아 그래 이어지는구나. 네. 네네. 오 실제로 연애는 해보셨을 텐데 연애할 때 이성을 대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뭐 그럼 상남자입니까 아니면 주로 얘기를 들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이끌어가는 스타일입니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반반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주희야 반반이래. 누구 한 명을 위한 컬처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다. 자, 윤짱님, 유승용 배우님 이병헌 배우 대 이병헌 감독 중 누가 더 좋아요 하셨네요. 아 재밌다. 지금은 이병헌 감독. 현재는 네 현재는 이병헌 감독. 근데 작품을 두 작품이랑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병헌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아 나른한 천재. 아른한 천재. 급하지 않아요. 항상 여유롭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디렉션을 주시거든요. 깜짝 놀라요. 아 진짜. 네. 처음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저도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 저는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아 그러네 그러네. 스물에도 제가 잠깐 나왔어. 맞아. 스물도 있었구나 참. 어 그럼 뭐 워낙에 잘 아시겠네요. 네네. 스타일을. 나른한 천재라는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아 만나뵙고 싶네요 한번. 예. 저도 존경합니다. 네. 아 진짜로요 개인적으로 너무 작품들이 너무 좋아서. 네. 1948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방청 중이신 분인데 아역 활동할 때 영화 7번 방의 선물 단역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여기 계신데요. 성인이 되고 잠깐만.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 손 들지 마시고요. 우리 유승룡 형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네. 다 기억을 잘 아역이었는데 지금 컸을 거 아닙니까? 많이 컸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전 작품이죠? 아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은 2012년도에 찍었으니까 12년 전이면 12살이니까 아역이 그때 소연이 말고 그 딸
죽은애 그 친구였으니까. 죽은애요? 아, 그 어?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계속 잘못 번, 찍고 있어요. 네, 두 번 틀리셨고요. 두 번 틀리셨습니다. 네, 네, 마스크 낀 분 왼쪽. 어, 세 번. 왼쪽. 아니, 그럴 만한 알겠습니다. 아, 광고 듣고 와서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죠. 네. 형은 계속 맞추고 계십시오. 예. 광고요? There we go. 여기 계시다고? 예. 네. 결국에는 못 찾고 예. 자진 신고를 하셨습니다. 예예예. 아유, 워낙에 많이 변해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 닭강정 이번 주 금요일 3월 15일에 땡플릭스에서 전회가 공개가 됩니다. 아, 금요일이란 날짜 너무 좋아요. 딱 열리고 4시 열리잖아요. 주말을 쫙 보내기에 너무 좋지. 정말 쭉쭉 쭉 달리는 거죠. 네. 자, 금요일 날 3개 뭐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초반에 또 너무 재밌으면 아까워서 저는 좀 아껴 보게 되더라고. 쭉 보면은 이걸 너무 기다렸어. 이렇게가 안 돼요. 아, 계속 보게 돼. 그냥 보게 돼. 와. 아하. 좋습니다. 네, 4260님, 재홍 후배님, 선배님인 것 같아요. 네, 부산 대형고 힙합부 2회 선배입니다. 힙합부? 오, 어? 뭐야? 이것도 의외인데 힙합. 아, 힙합 고등학교에서 아직도, 힙합부였어? 힙합 아직도 좋아하나요? 파이팅. 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저 힙합부였고. 어, 진짜? 네. 그럼 랩도 했다는 거잖아, 그지? 잠깐 그때 했었는데, 네. 한 소절만 조금 들어볼 순 없어. 네. 홍보를 위해서. 아, 제가 지금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눈을 찍으시고 부르르 떨고 드렁큰 타이거의 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굿라이프. 굿라이프. 한 줄 정도는 기억이 나는. 한 잔, 두 잔 비워대는 술잔, 혀를 지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지금부터 시작되는 너와 나의 시간. 시간. 예. 네. 아. 오, 대연고 힙합부. 네. 아, 반가워요. 아직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연고 힙합부. 네. 자, 이제 노래를 깔아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유승영 형님 감사드리고요. 안재홍 씨. 감사합니다. 아, 드라마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형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아주 따뜻한 봄 또 아주 건강한 그런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재홍 씨. 네, 저희 닭강정 이번 주 금요일 15일 4시에 공개됩니다. 한 회가 30분으로 아주 정주행하시기 너무너무 좋고 맛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야, 7564님께서 랩을 듣고 시 읽기부 아니에요. 시 읽기, 신앙송부, 신앙송부. 한 잔, 두 잔, 비워내는 술잔. 와우. 자, 드렁크 타이거의 굿라이프를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박범도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버리세요. 예, 나무라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Thank you. Hello.